안녕하세요. 노스방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노스방 TV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도 몇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 다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대부분 재택 치료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재택 치료 대상자가 되면은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에는 추가 생활비를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추가 생활비가 얼마나 더 지급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12월 14일 기준으로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5만 4,85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73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1만 7,119명. 예,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한 7,000명 이 정도 지금 자가격리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수도권에서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지방의 이 소도시에도 확진자가 지금 하루에도 한 10배 정도가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저도 이래저래 연관돼 가지고 보건소 가가지고 지금 콧구멍을 지금 몇 번이나 찔렀는데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오면은 지금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해야 되고 직장에도 못 나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늠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미리 좀 알고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만약에 자기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확진이 됐다 이러면은 무조건 이제 재택치료입니다. 예,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는 정부 방침이 있는데요. 그런데 단 아래에 있는 해당자는 병상 배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입원 요인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동거인이 포함이 되고요. 예, 이 입원 요인은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항암치료 혹은 면역 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이런 분들은 이제 병상 배정을 요청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감염병에 취약한 주거 환경, 예를 들면 고시원, 세어하우스, 노숙인 등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소아, 장애, 7세 이상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자, 그리고 7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그리고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한 분들은 병상 배정을 요청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면은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에는 이제 추가 생활비가 이제 지급이 됩니다. 기존의 이제 생활지원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비를 더 받게 되는데요. 예, 일단은 1인 가구는 33만 9천원, 2인 가구는 57만 2천원, 3인 가구는 73만 9천원, 4인 가구는 90만 4천원, 5인 가구는 106만 9천원 이렇게 받았는데 1인 가구는 22만원이 늘어서 55만 9천원, 2인 가구는 30만원이 늘어서 87만 2천원, 3인 가구는 39만원이 늘어서 112만 9천원, 4인 가구는 46만원이 늘어서 136만 4천원, 5인 가구는 48만원이 추가돼서 154만 9천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10일 기준으로 받는 금액이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재택 치료한 기간이 10일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 정도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활지원비는 12월 8일 기준으로 재택 치료 중인 격리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받은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요.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만 이제 추가로 더 지급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시작 시 격리관리 전담 공무원이 지정이 되고 전담 공무원이 유선이나 앱을 등을 통해서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탈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했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가 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거부 시에는 시설 격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감염예방법에서 형사 고발이나 구상권 청구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 점 잘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